시민들의 애환을 싣고 도심을 누비던 궤도전차. 1950년대에는 궤도전차가 대중교통의 주역이었고 버스와 택시가 그 보조 역할을 했다. 55년 8월에 등장한 국산 제1호 시발 택시. 우리는 드디어 우리 손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. 시발 택시예요. 발음 조심해야겠네요. 아니 시발 택시인데요. 뭐. 맞아, 시발 자동차. 써 있잖아요, 시발이라고. 맞네요, 그러네요. 시발 써 있네요. 그 무렵 합성 택시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.